보마. 자, 그리고 비타민 D님. 자,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이 다른가요?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?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간병보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간병인을 부르는 거예요. 주 타겟은 뭐냐면, 주 목적은 뭐냐면 간병인 부르는 거예요. 그 내가 자잘한 질병이든 중대 질병이든 간에 내가 병원에 가잖아요. 그러면 간병인을 불러서, 일단은 간병인을 불러서 현금 12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간병인한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요. 또 하나는 각 보험사마다 가입된 간병비 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보험사로 전화하시면은 그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따로 제휴된 간병인이 있을 거예요. 그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파견해서 자잘한 질병부터 중대 질병까지 8시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간병보험입니다. 자, 근데 치매보험은 뭐냐면 간병보험 말 그대로 간병인을 위해서 목적이 간병보험이고, 치매보험은 내가 치매를 목적으로, 그래서 치매란 건 뭐 자잘한 질병 이런 게 아니고요. 내가 경증, CDR 척도 점수를 찍으면, 머리를 찍으면 CDR 점수란 게 있어요. 1점서부터 5점까지 있는데요. 1점 받으시면 경증, 그리고 2점 받으시면 중증도, 3점 받으시면 중증인데요. 솔직히 2점, 3점 받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거의 다 1점이에요, 1점. 그렇기 때문에 경증 진단비, 그리고 치매로 봤을 때 진단비도 받으시고요.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간병, 뭐 치매로 인해서 내가 뭐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는다, 방문 요양센터 그럴 때 갔을 때 뭐 지원금을 받는 거, 아니면 내가 뭐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, 아니면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갔거나 아니면은 따로 간병인을 불렀을 때, 그럴 때 치매 간병비 실손으로 12만 9천 원까지 실손 지급이 되는 게 아무래도 치매 간병비 보험이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핵심은 뭐냐면, 치매 간병비, 치매 보험, 간병비 보험은 주 목적이 뭐냐, 치매로 원하시면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간병인은 목적이랬으면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. 그냥 가장 큰 구별은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